大家好，我是来自中国里昂一级基地战队的宋迪。我们里昂一级基地是从去年开始组建的，去年职业联赛拿了冠军，到现在今年参加，去年我们在泰国，今年在泰国也参加了 EACC 的比赛，然后最后是第四名。对，今年又来到韩国打 EACC， 希望能拿一个更好的成绩。可能是备战时间不太充分吧，因为这游戏刚出来没多久，可能还需要更多时间去训练一下。그래도 한국에서 프리시즌을 우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팀으로서 참가를 못하게 되고 나서 되게 상심이 컸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올라오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힘들게 올라온 만큼 꼭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因为这是第一次换完引擎的那个，就第一次二连四的世界大赛，所以说每个队的实力都不太清楚，我们就尽量自己打好自己，争取拿冠军，争取为中国拿个冠军。자, 여러분, ESCC 윈터 2018 그룹 스테이지 마지막 날 경기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A 그룹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B 그룹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 그룹의 아디다스X의 위협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B 그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1위를 찍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룹 B의 세 팀은 승점이 6점, 5점, 5점. 조 1, 2위도 확정이 안 됐고요. 탈락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경기, 이 경기로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아디다스 X가 지금 A조 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2위를 하게 되면 아디다스 X와 8강에서 붙어야 되거든요. 네. 네, 이 팀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1위를 하기 위한 싸움이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워리어스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팀이 특히나 완전히 네. 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게 네.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리옹 EDG는 약간 좀 잠정적 확정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고 네. 미네스키 플래시는 이제 뭐 한 세트만 좀 승리를 가져간다면은 굉장히 유력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트남 워리어스는 이 경기를 보면서 진짜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으로 경기를 관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은 둥굽니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베트남 워리어스도 좀 희망을 가지면 나쁠 건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B그룹 미네스키 플래시와 리옹 EDG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룹 스테이지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B그룹의 경기 미네스키 플래시입니다. 네, 문키아 선수가 보이는 이 미네스키입니다.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연합팀이죠. 네, 근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승점 5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막 전패를 하면서 득실차까지 많이 실점을 할 경우에는 베트남 워리어스는 경기가 끝났지만 득실차에게 밀리면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한 경기라도 승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리옹 EDG는 정션과 송디, 순지엠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여준 것이 좀 아쉽다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되는 그런 팀입니다. 맞습니다. 경험과 실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팀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세 팀을 제외한다면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정세현 선수도 있지만 실력적으로 다 검증받고 EACC에 대한 경험치도 충분한 선수들이라서 만약에 그룹 스테이지를 바로 그냥 뚫고 올라가서 넉아웃 스테이지로 전환됐었을 때의 실력까지 함께 오를 수 있는 팀이거든요. 이 팀에 대한 공격력 많은 팀들이 또 주목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첫 번째 선수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네스키 플래시 지금 많은 경기를 좀 크게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 첫 네. 번째 경기는 바로 파딘이 기다립니다. 네, 파딘 선수가 나왔죠. 어쨌든 승점 1점 이상의 확보가 돼야 토너먼트 진출이 되기 때문에 첫 경기 상당히 중요한 이제 파딘 선수고요. 리옹 같은 상대방 리옹이 8강 줄을 확정 지었지만 리옹인도 1위를 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파딘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 수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골을 넣지 못했던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의 파딘 선수가 되겠는데요. 자, 파딘의 포메이션이 이렇습니다. 네, 일단 티테클레스, 루드굴리트와 에마뉴엘 포티의 더블 볼란치의 조합, 모든 분들이 또 잘 알고 있고 가장 강력한 조합이다라는 거 뭐 공감하실 겁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중앙전에 배치된 것만으로도 일단 팀의 중심은 잡힌 거고요. 다들 포메이션 발휘하면서 리오넬 메시와 수아레즈에게 아마 개인전적 세팅으로 자유로움을 부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선수가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침투를 해주면서 티에리 앙리와 킬리앙 은바페라는 또 결정력과 침투력까지 동반되어 있는 공격수들의 도움까지 보태진다면 첫 번째 주자인 파딘 선수 막강한 공격력 뽐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 하나가 먼저 파딘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리옹 이디지는 정세현이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한국의 정세현 선수가 중국 리옹에 합류를 해서 이번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정세현 선수의 실력은 팬들도 다 잘 아시겠죠? 네. 네. 첫 경기도 베트남 워리어스를 3-2로 이기면서 1승을 거둔 바가 있고요. 18 팀 오브 더 이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1라운드에 선발했습니다. 아무래도 18 팀 오브 더 이어의 호날두는 몸싸움이 좀 좋죠? 또 한 방이 있고, 그러한 티티 호날두하고는 약간 또 체감이 다르고요. 케빈 데브라이너도 역시 18 팀 오브 더 이어입니다. 네, 근데 이 케빈 데브라이너는 18 버전은 양발잡이가 아닙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는 부분도 또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세현. 아, 골도 많이 넣었습니다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그 문제점이 노출이 됐었던 지난 B그룹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어떤 보완책을 들고 나왔을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미네스키 플래시 그리고 리옹 EDG의 첫 번째 경기 파딘과 정세현의 경기를 여러분의 박수 함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만 넘어가겠습니다. 미네스키 플래시 그리고 리옹 EDG의 경기입니다. 네, 붉은색 유니폼의 미네스키 티티 클라스의 굴리트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티티 클라스 굴리트의 활약 여부 상당히 이제 궁금하고요. 네, 강화 1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내셔널 히어로 데브 클래스의 굴리트와 비교했었을 때 강화 4단계와 싸움이 가능하죠? 네. 안쪽 앙리의 장전이 네 나올 뻔했습니다. 네. 오, 이거 완전히 옆착인데요. 네, 이런 것도 사실 패스키를 눌렀었을 때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지금은 페널티킥 선언이 되진 않았는데요. 네. 간혹 페널티킥 선언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자, 우리 앙리가 이제 반 몸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공간 확보를 하는 모습들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쪽 찔러줬는데 세메드가 조금 더 빨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 이거요? 밀어버립니다. 가레스비. 잘 접었는데요. 하지만 접기만 했습니다. 베일의 장단점을 다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윙어임에도 약간 몸싸움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한번 부딪히면서 볼을 탈취하는 능력도 있는데 볼을 터치하는 게 약간 길다 보니까 세세한 컨트롤은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너무 싼 거 아니야? 베일 더 비싸야 되는데 하는 순간 저 장면 나오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렇죠. 놀라운 느낌이 있었죠. 자, 소아레즈가 커트합니다. 뿌띠. 일단 뭐 팀 오브 더 이어 클래스 사실 나온 클래스 중에서는 한 해에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뽑아놓은 명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캉테도 보면 네, 최고의 클래스라고 보면 보시면 됩니다. 자, 워낙 뭐 해리케인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네. 그렇죠. 18 팀 오브 더 이어에 남아 있습니다. 18 팀 오브 더 이어는 뭐 캉테, 해리케인 이런 자원들이 다른 클래스 버전보다 좀 좋죠. 네. 특히나 뭐 호날두에 이어서 18 팀 오브 더 이어 해리케인은 가장 많은 또 득점을 만들어냈던 카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네이마르입니다. 중앙적인 네. 침투를 시도해봤으면 뒤쪽으로 밀립니다. 아무래도 미네스키 입장에서는 이제 비기기만 해도 일단 8강출을 확정 지어놓기 때문에 네.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공간만큼 든든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커트하고 있는 티에리 앙리. 네. 네. NHD 앙리를 지금 최전방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앙리 밀어줍니다. 여기서 뿌띠입니다. 뿌띠 그대로 컷백! 중앙! 수아레즈! 코너킥 찬스. 짧게 메시에게 올리네요. 길게 가네요. 메스타. 네. 머리는 골문을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띠 메시. 네, 왼발잡이로 이어진 크로스였는데요. 자, 왼발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제 선수들이 잘 연구를 하면서 사각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왼발로 올렸었을 때의 커브의 각도라든지 슈팅의 ZD 예리한가 맞추기에 예상 범위가 생각보다 좀 더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요. 네. 이런 의외성을 노려주고 있고요. 호날두 강퇴하면 기습적으로 밀었는데 수아레즈가 약간 그 공간을 잃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티티클라스의 굴리트가 왕성한 파스트박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기가 막힌 패스! 은바페! 황순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야, 이거 티티클라스의 불랑을 제끼고 골을 넣었다는데 의미가 있죠. 네. 네. 블랑이 한 두 번 정도 해냈었는데 이 마지막 찬스는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의 첫 번째 골. 티에리 앙리의 어시스트 패스도 너무 좋았었죠. W 수루 패스를 통해서 킬리안 은바페의 침투 각도와 맞게끔 떨어지는 타이밍. 아주 기가 막히게 제쳤던 파린 선수고요. 프랑스의 과거와 현재 이 듀오의 골 합작품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메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디니 첫 번째 골 이후 이번 EACC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낸 이후에 전반전 기세 좋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세현 선수는 어제 좋은 공격력을 통해서 3대2의 신승을 거두긴 했는데 수비 지역에서의 약점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좋은 장면을 보여줬었을 때도 본인도 얘기했던 본인의 약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특히 4-2-2-2에서는 두 명의 더블 보너체가 있기는 하지만 풀백 라인 앞에 항상 기동성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는 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캉테가 공격 지원을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뒷공간 노출이 되고 있었고요. 아, 지금 한 번의 패스는 좋았죠? 그렇습니다. 공간 잘 봤습니다. 네이마르가 안쳐 돌아왔습니다. 네스타 페기! 네이마르! 네, 정세현. 야, 네. 스피드와 결정력을 보여주는 토너먼트 베스트 클래스의 네이마르인데요. 퍼스트 터치 완벽, 패스 완벽. 슈팅을 때리는 타이밍과 각도 계산까지 완벽했습니다. 약간은 쉽지 않아 보이는 자리였는데 그렇죠. 마무리가 잘 지면서 1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좌우에 베일과 네이마르를 배치시켰기 때문에 베일의 왼발 킥, 또 네이마르의 침투, 또 양 선수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독성 굉장히 높은 플레이죠. 그렇죠. 퍼스터치 한 번이 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로 갈리는데 아, 네이마르의 토너먼트 베스트 클래스 진정한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호날두 베일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야, 워커가 뛰어요. 좋네요. 워커! 좋다! 바로 정세현! 네, 수루 패스, 뭐 QS 등등을 활용한 그런 침투 패스에 상당히 능한 정세현의 또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세현 역시 하나 먹으면 두 개 를 바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방금 출생을 때렸었던 게 토너먼트 베스트 클래스의 또 역시 카일 워커인데요. 네. 양쪽 풀백의 능력치들이 상당히 좋은 리옹 이드지의 선수단입니다. 알렉스 산드루 티티 클래스와 토너먼트 베스트 클래스의 카일 워커인데 슈팅 능력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때렸었던 상태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굴리트기 슈팅까지 이어봤었던 파딘. 네, 이러면 이제 두 경기를 다 치르고 지켜보는 베트남 워리어스가 조금 희망을 갖게 됐죠. 네. 네. 자, 이렇게만 마무리된다면 베트남은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봐야 메시! 되는데요! 메시 왼발! 안 됐습니다. 야, 루드 굴리트가 조금만 더 앞쪽으로 포지션을 했었다면 이거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기회는 다시 한번 정세현입니다. 데브라이너 호날두가 굳건히 잡아냈습니다. 네이마르가 바라봅니다. 고레츠카. 네, 라이브 클래스의 고레츠카 고강, 5강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 지원 역시 스태미나적인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텨내고 뒤에서 워커입니다. 좋은 짐 들어보였던 워커. 호날두가 약간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레츠카입니다. 긴 쪽에도 있는데요. 베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레츠카가 한번 버텨냈습니다만 발을 안쪽으로 밀어내면서 코너킥. 드리블이 약간 투박하지만 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몸싸움 키를 활용했었을 때 고레츠카의 볼키핑 능력 검증이 됐죠. 그렇죠. 자, 그 위에 다시 한번 강태 공격 전개 준비합니다. 강태는 얼핏 보면 펠레 같아서 네, 공격 전에 있을 때 네, 되게 위력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18 팀업도 이어가 오우. 자, 이번에도 잘 네, 벗겨냈는데요. 네. 호날두 선수가 다른 뭐 티티 클라스 호날두나 이런 상황에 비해서 18팀원부터 이어는 이제 몸싸움이나 또 여러 가지 파워 이런 부분에 결정력 이런 부분에 더 강점이 있죠. 자, 그래서 그 강점을 이용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약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파딘 남은 시간 충분합니다. 그렇죠. 뒤로 좌측. 파린 선수는 이프티와 티티클래스의 굴리트를 잘 활용해줘야 됩니다. 네. 앙리가 2선까지 내려와서 QS로 주고 뛴 다음에 상대방의 라인 균열을 만들고 굴리트와 프티가 그 공간 활용해야죠. 열렸어. 좋습니다. 2대1 동점. 이야, 이러면 다시 미네스키가 8강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 베트남은 이 꿈을 좀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지금 볼을 잡은 정세현의 리용은 이미 8강주로 확정 지었는데 네. 조 1위냐 2위냐의 이제 문제고요. 물론 지난번에도 펠레스코어로 3대2로 승리를 따냈습니다만 지금 상황까지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베트남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세현 선수 또 워낙 공격하는 데 재미를 많이 붙이는 선수라서 지켜는 봐야겠는데요. 네. 아마 전술적인 변화를 이 8인 선수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비 지역의 숫자를 좀 늘리는 듯한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고레츠카 그리고 데브레이너 짧게 줍니다. 다시 한번 고레츠카 안쪽으로 넣었을 때 측된 수비가 좋았고요. 정세현 선수가 워낙 이제 개인 기술이 좋은 선수인데 네. 네, 지금은 볼 관리를 조금 오랫동안 하면서 한 방을 노려보려다가 미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아레즈와 음바페의 연결을 막혔습니다. 그 미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호날두 뒤쪽으로 흘려줍니다. 강태. 네, 호날두를 일단 볼을 잡은 뒤에 등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투패스로 주고 뛰고 상대방의 라이너 뒤쪽 주로 무르게 한 뒤에 이 선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격 전개하는 게 정세현 선수의 강점인데요. 네. 네이마르가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죠. 안쪽으로 파고드나요. 반대편 열렸습니다. 일단 기다립니다. 안쪽 깊게 산드루가 지켜냈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옆줄 바깥으로 공이 나갑니다. 네. 알렉스 산드루 라이브 클래스 고강력치 사랑을 받는데 티테 클래스는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태 찍어줬는데 한 번 더 가나요? 워커가 이번에 중요. 아 워커. 아 좋네요. 호날두 힐플릭 버텨내고 나 다른 선수에게 힐플릭을 네. 해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8인 선수에게 한번 기회가 자, 오죠. 오히려 위쪽 은바페 쏘나요? 은바페. 기아 막아냅니다. 그리고 억지로 연결했습니다만 네. 이게 막히면서 그대로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베트남은 웁니다. 네, 베트남 워리어스가 두 경기 치르고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탈락이 이제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 미네스키는 어찌됐든 8강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승점 이제 1점을 추가하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올라가는 건 다 확정이 됐는데 네. 이제 밀어내는 거죠. 아디다스 X 쪽으로 맞습니다. 네, 이제 상대방 그 A그룹의 1위 팀과 맞붙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8인 선수 정세현 선수의 공격력에 대항해서 역습하는 과정에서의 앙리와 은바페 이 프랑스 듀오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이라이트에서도 아마 앙리의 모습들이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쪽쪽에 봐주고 있었던 푸티와 티티클래스의 굴리츠 역시 이 8인 선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요인이 됐겠죠. 출발 자체가 상당히 매끄러웠었는데 여기선 잘 끌어냈었고요. 네, 다양한 시도들이 참 좋았어요. 8인 선수 길게 올려주면서 네스타를 활용한 제공권도 좋았고요. 네, 공격 루트가 참 다양했죠? 네. 네. 자, 이제 블랑을 벗겨내면서 안쪽 들어갔었던 은바페의 장면들까지. 그렇습니다. 티티클라스 블랑을 드래프트 2순위로 지명을 했었거든요, 리옹이요. 네. 네. 블랑이 자기 몫을 해주질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네이마르를 잘 활용했었던 정세현. 아, 이거 수비가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이 좀 들만한 네. 몇 개는 있었습니다. 공격은 역시 정세현 좋네. 네, 뭐 진짜 정세현의 공격적인 날카로움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비적인 취약점 이런 거 뒷공간이 약간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8인 선수가 잘했습니다. 네. 앙리 선수가 2선까지 내려오면서 경기가 좀 안 풀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패스 넣어준 거 앙리였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네. 지난 라운드 첼시의 모라타 선수가 막판에 네 저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관중들을 충격에 빠뜨렸었던 그런 슈팅이 있었죠.